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UST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2637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3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UST는 1.3%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관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이 스테인리스 강관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관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이제 철강 회사가 되겠고요.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런 이제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이런 대규모 SOC나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일어났을 때좀 수혜를 좀볼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모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또 인프라 투자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였죠. 2차 전지 분리막에 대한 현재 연구 개발이 올해 상반기 중에 좀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돼서 잘 돼서 올 상반기 중에 결과를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재도약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이 약간 좀 소형주입니다. 소형주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정치적인 테마 쪽으로도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정치 테마주로. 그중에서 이제 여운국 사외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이제 윤석열 관련 수혜주로 좀 엮여 있다라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다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난 이제 2018년 이후에 계속 한 2년, 3년 정도로 계속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추세 하락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지난해 이제 8월 달에 상한가를 포함 급등을 보이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죠. 이때 당시에 올라갔던 이유가 아까 보여드렸던 2차 전지 분리막. 이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거래량을 터뜨려서 강하게 상승을 이끌어낸 다음에 지금까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횡보 흐름들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무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500억 안팎의 매출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흑자 경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최근 5년 내 적자 없이 꾸준히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한3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뭔가 배당은 주지 않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없다라고 말씀 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유동 비율이 269%로 기본인 한100 이상을 잘 넘어서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당좌 비율도 100 이상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의 기준은 넘어서 있다. 평균은 넘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 보통 1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27.6이라고 한다면 연간 이제 이익을 내서 이자를 내고도 남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자도 못낼 정도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UST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감사 보고서 문제 많이 터지고 있죠. 감사 보고서는 지난 3월 9일 날 일찌감치 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운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겠고 기술적인 흐름 다시 또 이어서 보면요.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 가면서 2차 전지 분리막 이슈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한 4,500원 정도가 상한가를 보냈던 시가 자리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4,500원까지 오지 않았죠. 한 5,000원대 정도에서 하락이 좀 멈춰주면서 한 4,500원과 5,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위로는 한 6,500원 정도를 저항대로 두면서 하나의 좀 거대한 박스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참고로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가 많이 없는 품절주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8% 정도, 580만 주 정도의 유동 주식수가 있다. 최대 주주가 총 상장 물량이 2370만 주인데 이 중에 580만 주 정도만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품절주가 되겠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꽉 쥐고 있어서 유동되는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절주는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갈 때는 또 되게 무섭게 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UST의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상승할 때만 이렇게 좀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캔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좀 매집 캔들의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추세가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좀 받게 만드는 부분이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 2차전지 분리막 이슈,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의 지금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그런 이제 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시총이 작아요. 한 1,4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소형주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력들, 이런 이제 애들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 걔네들이 이 박스권, 이 좀 답답한 이 6,500원을 언제 돌파해 줄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언제 이 시점의 문제인 거죠. 지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하지만 이걸 이제 언제 돌파해 주느냐에 대한 이 시점의 문제가 지금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USD를 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500원대를 1차적인 좀 저항대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면 그 이후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T를 최종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2차전지 분리막 연구개발 이슈와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주로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스테인레스 산업을 하다 보니까, 스테인레스 강판 산업을 하다 보니까, 강관 산업을, 거기에 따른 혹시라도 인프라 투자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 상당히 좀 양호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은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에서 가격적인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이 바닥권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려놓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싸다, 바닥권에 있다 라는 점,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겠고, 단점은 박스권이라는 거죠. 박스권인데 좋게 말하면 힘을 모아가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한 건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의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아니다 보니까 세력들이 언제 이 흐름들을 만약에 보내준다면 언제 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르는 부분들이고, 그랬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 6,500원을 저항대로 두면서 좀 대응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밑으로는 5,000원과 4,5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단기적인 이런 이제 관점으로 좀 이런 박스권 전략을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D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어요. 2% 정도 나왔는데, 아직 5일선은 좀 깨졌지만 1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USD의 방향성은 상방을 아직까지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 흐름에서 되돌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또숨 고르기, 쉬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시간과의 싸움이 될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USD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